철근 배근과 어떤 요소에 간섭이 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철근의 지오메트리를 생성해서 래빗으로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요소가 간섭이 되는 부분에 철근이 이렇게 간섭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고요. 질문을 주신 내용을 질문을 주셨던 이유는 임포트 인스턴스를 했을 때이 요소가 이 패밀리의 위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단에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이 임포트 인스턴스 가져오기 기호가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이 철근 요소는 호스트를 갖고 있는 요소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별도로 레벨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왜냐하면 그 호스트의 레벨 값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간격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구속 레벨 조건은 없네요. 그런데 아래에 보면은 이 베이스 레벨과 베이스 간격 띄우기가 있네요. 네, 그렇죠. 이 호스트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 호스트의 위치를 확인해야겠네요. 참조 레벨이 엔트리 레벨이고 이 레벨은 썸 레벨이네요. 그럼 얘를 엔트리 레벨로 바꿨을 때 어디가 있나요? 얘네를 잠깐 하이드 엘리먼트, 얘도 하이드 엘리먼트, 얘도 하이드 엘리먼트 하면 네. 베이스 레벨이 호스트 레벨과 일치가 됐을 때 같은 위치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로 뒤로 가고요. 그러면은 이 철근 배근과 같은 경우는 이 호스트를 다이나모에서 찾아서 그 레벨과 동일하게 이 베이스 레벨을 맞춰주면 되겠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 기존에 작업을 해주셨던 내용들이 있어서 전체를 다 보진 않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인터섹트 돼서 겹쳐져 있는 부분의 지오메트리만 이 다이나모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네, 솔리드가 두개 나와 있죠. 하나 클릭했을 때저 뒤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부분, 그 다음 이런 애들 지워주고요. 네, 도스 인터섹트를 통해서 뭐 레이싱을 한 다음에 이 요소들만 뽑아내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import instance, 이두 개의 철근 요소들을 가지고 왔을 때 import instance의 엘리멘트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import instance의 엘리멘트의 get 파라멘터로 베이스 레벨이라든지 이걸 봐야겠네요. 베이스 레벨은 지금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베이스 레벨로 바꿔주면 아마 이거는 베이스 레벨이 나올 것 같고요. 자, watch 일단 걸어놓고 Ctrl C, Ctrl V 한 다음에 이 철근이 가지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를 찾아보겠습니다. 호스트를 찾는 건 저도 이제 많이 안 해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스트, get host, family instance에 get host가 있네요. 그러면은 저 철근들을 가져온 것들, 일반 모델, solid 얘를 봐야겠네요. 네, 미리 보기를 보면 얘는 이제 간섭되는 요소를 한 거라서 얘는 끄고 이 도스 인터섹트에서 리스트 클린 이 솔리드들을 볼까요? 얘네는 이제 철근들이 될것 같아요. 165개고 아마 철근들의 각각 하나씩 다돼 있는 것 같네요. 로딩 후에 보니까 네, 모든 철근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걸 가지고 오면 안 되고, flatten, rever를 다 가져오는 노드고, document, activeview에서 rever를 가져온다.
일단은 범용성을 하기 이전에 셀렉트 엘리멘트를 하겠습니다. 호스트를 가져온다라는 포인트를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네. 호스트 카테고리는 구조 프레임. 그런데 패밀리가 안 불러들여지네. 자, 패밀리 타입에서 패밀리 인스턴스 타입으로 들어가고, 패밀리 타입으로 받아서 패밀리 타입에서 패밀리 인스턴스 바이 패밀리 타입으로 가야 되네. 바이 패밀리 타입. 패밀리 타입, 패밀리 타입 셀렉션 말고 인스턴스 타입. 네, 얘기하면 될까요? 다른 걸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너무 느려서. 자, 일단 지우고, 자, 실행했을 때 엘리멘트가 왔네요. 그러면 엘리멘트를 패밀리 타입으로 가져오는 걸로 해야겠다. 찾아보면 패밀리를 패밀리 타입, 패밀리 네임, 지오메트리를 패밀리 타입, 네임을 스트링하고 패밀리 타입을 패밀리로, 패밀리 타입을 이름으로. 네임 스트링 이름을 지정된 패밀리 선택해서 셀렉트 엘리멘트. 그럼 래빗에서 엘리멘트에서 엘리멘트에서 패밀리 엘리멘트 타입으로 볼게요. 엘리멘트 타입으로 가서 패밀리 타입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이 밑에가 로딩이 길기 때문에 동결시키고 실행. 누르뜨네요. 일단은 호스트 자체가 레버가 안 먹힐까요? 다시 클릭하고 실행. 네. 이런 식으로 되고, 네. 보 같은 경우는 이 레벨의 호스트가 있기 때문에 잘 먹히고, 레버가 안 먹히네요. 철근이. 철근을 클릭하고 실행. 이 레버라는 엘리멘트를 받을 수 없다. 레버 타입. 래빗 엘레멘트 패밀리 타입을 예상했는데 엘레멘트 엘레멘츠가 왔다. 카테고리에서 패밀리를 찾아볼까요? 아까 전에 이제 딕셔너리에서 보면은 패밀리 타입에서 이게 있죠. 패밀리 타입에서 찾아봅니다. 패밀리 타입스를 셀렉션해서 레버. 저 레버를 찾으려고 하는데 보강 철근. 일반 모델 있고, 보강 철근은 없네요. 여기 중에 하나가 있겠네요. 다시 19M. 19M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네요. 자, MS. Span structure MT1
허허. 포강철군 19회. 19일까요? 이 패밀리 타입을 해서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없네요. 저 이게 안 된다면 여기 액티브 뷰에서 찾아와야죠. 액티브 뷰에서 레버를 가져왔죠. 그럼 얘를 동결을 풀고, 그런데 얘는 모든 지오메트리를 가져오니까 다시 그럼 레버에서 프리폼 set rebar shape property structure design. 이거는 레버 스타일, 레버 훅 타입, 레버 타입. 레버 타입에서 19M짜리를 한다면 패밀리 타입으로 될까요? 안 되네요. 레버 스타일. 호스트 커버, 호스트 엘레멘트. 레버의 호스트 엘레멘트. 이 레버의 호스트 엘레멘트를, 이렇게 불러와지네요. 호스트 엘레멘트 불러와지고, 이 엘레멘트의 타입을 보면, 패밀리 타입이고, 콘크리트 렉탱글 빔 이렇게 가야겠네요. 이거는 나중에 철근 쪽으로 다르게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셀렉트 엘레멘트를 통해서 이 레버 호스트 엘레멘트로 호스트를 가져오고, 이 엘레멘트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하려던 걸 이어서 할수 있겠네요. 이 패밀리 엘레멘트로는 안 했고, 뒤쪽에 가면 이제 베이스 레벨이 뭔지 봐야죠. 베이스 레벨을 불러드리면, 정보가 없네요. 실행. 실행. 펑션. 실행. 어허. 패밀리 엘레멘트가 안 된다. 엘레멘트 타입. 타입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똑같고요. 값이 안 나오네요. 레버와 연결된 게잘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 엘레멘트, 이 레버에 이걸 안 나올 거고, 베이스 레벨 말고 유형에서 하비 카테고리 호스트 카테고리 라고 해서 한번 해볼까요? 3. 뭐죠? 3이 나왔네요. 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엘레멘트를 했을 때이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게 특이하네요. 엘레멘트에서 엘레멘트 타입도 그렇고, 이 엘레멘트 자체는 했을 때 얘를 눌렀을 때 센터로 가는 게이 레버 맞고, 얘를 한번 선택해 보죠. 선택해서 이 레버를 클릭해서 실행하면 똑같이 빔이 나오고, 호스트 레벨 안 나오고 베이스 레벨로 했을 때이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게 특이하네요. 엘레멘트 아이디,
자, 파라미터 말고 카테고리 래빗 엘레멘트의 아이디 실행해 보고, 자, 이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고, 아이디 running element. 자, 레바의 호스트를 가져올 수 없다. get 파라미터로 저 빔의 호스트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호스트를 가져와서 하면은 가장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인터섹트 되는 요소를 찾는다. 그러면 저 레바와 인터섹트 되는 엘레멘트를 찾아서 그 엘레멘트의 호스트를 가져, 아니, 엘레멘트의 베이스 레벨을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이건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 솔리드들과 겹치는 엘레멘트를 찾아오면 되겠네요. 뭐 당연히 이 셀렉트 엘리멘트로 볼을 클릭하면 되긴 하지만, 겹쳐지는 요소를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뷰에서 액티브 all elements in active 뷰에서 intersect 지오메트리 말고, 런치박스 말고, 엘레멘트 입력 요소와 교차하는 모든 요소, 특정 카테고리의 요소를 가져옵니다. 오잉? 그 뭐죠? 새로 생긴 건가? 자, 입력한 요소, 교차하는 모든 요소, 특정 카테고리 요소를 가져옵니다. 엘레멘트 카테고리, 래빗 엘레멘트 액션에서 교차점을 확인해서 카테고리를 가져온다. 이거는 설명을 한번 봐야겠네요. Element of 나오지 않습니다. Rabbit 기본 노드인데 왜안 나올까요? 새로 생긴 것 같아요. get host element. 이것도 새로 생긴 것 같네요. element include opens shadow. 새로 생긴 건데 이건 나중에 봐야겠어요. element value get intersection element category니까 빔 카테고리 categories에서 structure frame 구조 구조 frame 구조 frame 카테고리랑 이 import instance랑 해볼까요? 동결을 풀어보고 run 해볼게요. 네, 안 되는군요. 보겠습니다. Element geometries get intersection element of category 작업이 실패했습니다. Category of element is not supported for element intersection filter. Parameter name element. element가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선택한 이 레버를 엘레멘트로 연결시켜 본다. 해서 구조 프레임이랑 겹치는 게 있냐고 물어봅니다. 작동하지 않네요. 엘리멘트 겟 작업이 실패했습니다. 엘리멘트 오브 카테고리. 새로운 노드를 써보려고 했는데. 자, 뭘 하려고 했죠? 카테고리고, 솔리드 임포트 인스턴스. 자, 여기서는 솔리드들이 나오고. 뭐 당연히 뭐 이걸 이렇게 클릭해서 얘네 안 하고 이거 해보고 싶은데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 다음에 get 파라메터 하고 이걸 일단 빼고 베이스 레벨 레버가 이게 왜안 나오지? 베이스 레벨. 아, 그렇죠. 구조 프레임은 베이스 레벨이 없죠. 아, 참조 레벨이네요. 아, 그러면은 저 앞에 있는 것도 다 다시 해야겠네요. 참조. 이게 참조 레벨로 되면은 아까 전에 레버에서 패밀리 타입 꺼내온 것도 되겠네. 이런 실행 그렇죠. 아, 참조 레벨이었네요. 예, 가끔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합니다. 자, 그럼 다시 셀렉트 엘레멘트를 아까 전에 레버로 연결시키고 레버의 호스트 엘레멘트 연결시킨 다음에 이게 엘레멘트로 넘어가서 그 철근과 연결되는 참조 레벨을 가져오고 그 참조 레벨을 본 다음에 철근을 주체로 해서 참조 레벨을 본 다음에 그 레벨을 맞춰서 이 패밀리 인스턴스의 레벨의 베이스 레벨에 set 파라메터를 해주면 되겠네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지워주고. 자, 일단은 다시 아까 전에 문제가 됐던 이 레버를 클릭하고 클릭한 상태에서 이건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고 여기 동결시킨 다음에 한 번에 보겠습니다. 동결식 해제하고 앞쪽에서 동결시키고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은 레벨이 나올 거고요. import instance의 레벨이 이거니까 set 파라메터 separator by name를 통해서 이 엘레멘트의 베이스 레벨을 이 레벨로 바꿔준대. 자, 레벨 네임. 이 레벨 네임을 스트링에서 바뀔까요? 레벨 값을 아예 줘야 될 텐데
파라메터에서 레벨이 오면 이 레벨로 준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동결 풀고 동결 풀고 실행하면 네, 엔트리 레벨 들어왔고 import instance의 이 레벨이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은 봐야겠죠. 아까 전에 밑에 있었는데 이거 hide element 얘도 hide element 얘도 hide element 네, 이 위치로 들어가네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를 했을 때도 한 번에 되게 select element가 아니라 select element가 되면 되겠죠. 일단 이거는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놔두고, 자, 여기서 get 파라메터는 필요 없고, base 레벨, 참조 레벨을 가져온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솔리드가 내려와서 두 개의 솔리드. 두 개가 지금 인터섹트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솔리드 두 개. 이거는 셀렉트 엘리멘트니까 수동이죠? 수동인데 이 레바와 겹치는 호스트를 가져온다. 엘리멘트와 겹치는 호스트를 갖고 온다는데 그러면은 이 솔리드와 겹치는 호스트를 가져온다. 여기서 도스 인터섹트를 통해서 이두 가지 솔리드, 이두 가지 솔리드와 겹치는 레버가 아닌 호스트를 가져온다. 조금 복잡해지네요. All element of category에서 레버가 있고, 아, 철근이 있으니까 구조 프레임, 구조 프레임을 가져오고 구조 프레임과 이 솔리드들이 겹치는 걸 가져오면 여기서 도스 인터섹트가 지오메트리 엘레멘트 지오메트리 얘랑 얘네들 솔리드들이랑 겹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실행. 자, 구조 프레임들 많이 가져왔고 구조 프레임들의 엘레멘트들을 가져왔는데 true 한 개. 그 다음에 true 한개더 생겼고요. 그렇다라는 건 리스트를 플래튼 시켜줘야겠네요. 리스트 플래튼에서 얘 펼쳐주고 펼쳐준 애에서 다시 찾고 그 다음에 리스트 브루 마스크를 통해서 펼쳐질 테니까 이 솔리드 얘로 될 거고요. 그럼 브루 마스크를 마스크에 연결시키고 여기에 패밀리를 연결시킨 다음에 인값을 보면은 두 개의 스트럭처 프레임이 나오겠죠. 실행. 아마 철근 솔리드 작업 때문에 로딩이 좀 기네요. 됐고요. 자, 패밀리가 하나, 둘, 두개 나왔죠? 두개 나왔습니다. 얘랑 얘. 두 개가 나왔고, 이게 플래튼 시켜주고, 자, 플래튼으로 empty list 다 제거해주고,
이거가 이제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레바의 호스트를 가져왔지만, 뭐, 레바 호스트가 벌써 여기서 된 거기 때문에 이 호스트 빼고 여기 엘리멘트로 연결이 돼서 얘네를 지워주면 되겠죠. 지워주고 이 부분이 그냥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네, 구조 프레임들 불러와줬지만 뭐저 지오메트리가 필요한 건 아니고, 네, 얘네들의 솔리드들도 필요 없고요. 일반 모델도 필요 없고, 얘네가 나오고 참조 레벨 가져온 다음에 똑같이 레벨을 가져와 준다. 그러면은 이제 이따가는 이곳과 이곳에 하이드를 시키면은 빨간색이 두 개가 들어가 있겠네요. 일단 런을 해봅니다. 이곳에 레벨이 두 개가 생기고, 그 생긴 레벨 두 개가 그대로 여기로 가면 되는데, 빠르네요. 볼게요. Empty list. 이런. 자, 지오메트리가 없다. 오잉? 그러나 또 네, 가끔 이렇게 힘들어 할땐 자동으로 바꿔주고 run 돌려준 거고 엘리멘트 다시 연결시켜준 다음에 처음 보는 오류네요. 이럴 땐 저장하고 다시 켜줍니다. 끄고 다시 키고 자동으로 실행되고 희한하네요. 오센스 violation. 카테고리의 엘리멘트의 지오메트리를 가져올 수 없다. 어세스 violation. 이거 한번 쳐볼게요. 어세스 violation. 없네요. assess, 아, C가 두 개네. 이런. assess violation. 있습니다. can the creator simple cuboid. cuboid 만들 때 생긴 오류라네요. 이 친구는. assess violation 똑같이 예로 뜨고, cuboid를 만들 때, which dino version이 2.1이다. try 10 and 8 if 값을 조절해라. 스케일 세팅이 스케일 세팅에 따라서 안될수 있다. 그러면 저도 스케일 세팅을 바꿔봅니다. 설정에서 형상 축적에서 아주 큽니다. 변경 적용. 문제 없는데요. 스케일 세팅은 스케일 세팅으로 될 텐데. 포밋 서페이스 포밋 니드 라이크 엘리멘트 페이스 not working 다이나모 행운선 네,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리를 받아올 때 에러가 뜬다. 다시 실행을 해봐야겠네요. 저장하고 다시 킵니다. 파일이 너무 커서 다시 간소화시켜서 진행합니다. 일단 이 부분이 레버
철근 쪽이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봅니다. 자, 패밀리 두개 레벨 불러와 줬고요. 2층에 호스트는 두 개인데, 희한하네요. 레벨이 똑같을 리가 없는데. 저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는데 둘다 위에 떠 있네요. 참조 레벨 루프, 참조 레벨 엔트리 레벨 했을 때 둘다 레벨 2를 가져왔네요. 다시 볼게요. 지금 이상한 걸 가져왔네요. 지금 실행됐을 때다 밑으로 내려간 것 같고. 두 가지 패밀리가 지금, 네, 잘 들어가 있죠? 네, 2보와 2보. 이두 가지를 가져온다고 해놓고, 자, 레벨 델타, 루프라운, 엘리베이션 1번 가져와서 잘 배치가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겹치는 보를 가져온 거니까 일반 모델과 보만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숨겨보겠습니다. 하이드 엘리멘트, 하이드 엘리멘트, 하이드 엘리멘트. 네, 이곳에 네, 위치가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하이드 엘리멘트. 여기 없네요. 이거는 왜 위로 올라가 있죠? 이걸 한번 봐야겠네요. 이 호스트는 구조 프레임, 호스트 표지가 B1, 호스트가 B1, 참조 레벨 루프.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위로 된다. 루프네요. 베이스 레벨로 가야 돼. 이렇게 됐을 때, 하이드 엘리멘트. 네. 희한하네요. 임포트 인스턴스는 간격 띄우기만 값이 들어간다. 여기 간격 띄우기 값이 들어가 있고, 여기 간격 띄우기 값이 아예 그냥 들어가 있네요. 기본 레벨로 맞춰주면은 그냥 호스트를 가져와서 레벨을 맞추는 걸안 해도 되겠네요. 임포트 인스턴스에 대한 건 조금 더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추가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레버의 이 부분들을 이제 지오메트리를 가져오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한 거지만 패밀리를 배치할 때는 임포트 인스턴스를 많이 안 씁니다. 일단은 네, 이런 식으로 호스트를 끌고 와서 하는 부분을 조금 길게 해봤습니다.